메시지로 생각을 하거든요. 내가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었다는 작업이 있고 네.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그게 메시지만 그냥 작업이 야 그냥 가면 안 되냐? 저 씨 야 가자고 그냥 씨 여기까지는 아 씨 왜 가면 돼요? 나는 치인 거야 요리가 하기 싫으면 안 할 거야 그 내가 다 책임진다니까? 내 이미지 뭐 상관없다고 그냥 그렇게 시작을 한 게 이 프로그램이라고 일단은 감독님과 작가님이 우리가 있는 또라이라는 걸 몰랐던 게 가장 큰 문제였어 어떻게 해야 되지? 안녕하세요. 김교생입니다. 제가 이제 요리에 도전하게 됐습니다. 잘할지는 모르겠고 누나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너무 잘한다라는 생각을 해서 물어봤고 그날 학원을 다녀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? 그래서 갔는데 그 레시피대로 만드니까 정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부터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음식이라는 거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자신감을 얻게 됐죠. 근데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정성껏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저는 원 테이블이라는 그 목표를 정했고요. 그 과정 또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식 조리사 자격 증을 한번 도전해보는 생각입니다. 김교생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는 걸 가식적이지 않고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제일 사랑하는 권세희라는 친구가 있으면 저한테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훨씬 더 제 모습이 많이 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질적인 윤계상의 모습이 많이 담겨 있을 것 같고요. 윤계상은 요리 도전기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. 한 바퀴 둘러볼까요? 차트는? 네. 뭔가 뭐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? 잘 먹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일단 지금 등심 세야 되는 거 아니야, 등심? 등심 사야지. 저희가 등심 사자. 이야, 맛있겠다. 죄송해요. 새끼야. 아, 죄송합니다. 아니에요, 형도 분명히 우리 고생하실 앞으로 여러분들 위해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하셨어 쓸 거예요. 형 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? 아 찌개는 안 돼. 그럼 일이 진짜 많아져. 너 이거 그럼 다 못 먹어 오늘. 아 제가 이따가 세팅을 제가 할 테니까 형이 찌개를 끓여주세요. 김치 사 그러면 김치. 양파, 설탕, 고추장. 야, 이게 찌개 하나 하려면 엄청 많이 드네, 양념이. 두부 하나 더, 두부. 두부. 두부! 찌개 두부. 여기 깐 양파 어디서 팔아요? 깐 양파요. 예. 야, 깐 양파는 어디 있는 거야? 깐 양파? 그러면 지금 깐 양파를 빨리 찾아오는 사람이 이거 이따가 짐 다 들고 가. 아, 없어야죠. 빨리 찾아. 힘들어 죽겠어, 지금. 지적하시면 안 돼요? 아, 안 돼. 힘들어, 힘들어. 아, 왜 까서 나오는 양파가 있는데 왜 깐 양파를 사시냐고요. 빨리. 충분해, 충분해. 깐 양파. 아, 죄송합니다. 어, 오늘 파티 하시나 봐요? 아, 네, 고기 파티 합니다.
향수에 고기 중독자라는 소문이 있으시던데. 아, 고기 완전 중독자죠. 얼마나 나왔다고요? 59,820원이요. 네. 너 죽었어, 너. 막상 이렇게 뿌듯한 마음에 고기를 골랐는데 계산대에 올라왔을 때 그 가격표가 찍히는 게 이따가 뭐 보시면 알겠지만 불판에서 구울 사람은 권세진 씨가 될게 분명하니까. 야, 책상 무슨 노트북 올릴 수 있는 조그만한 우리 조그만 그 책상을 하나 사죠. 어, 나 허리가 아파서 앉아야 되는데 바닥에 앉을 수가 없는데. 와, 인터넷선은 와이파이 대신에 선으로 이제 해결하는 거야, 여기. 와이파이 없어. 이걸 계속 가. 근데 여기 한 100m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? 저는 산림공원에서도 할 수 있겠는데요? 그러니까. 자, 한식 실기 조리 기능사 출제 문제가 있어요. 비빔밥, 국수장국. 미나리 강회, 생선 양념구이, 보쌈 김치, 북어찜, 호박. 지짐 누룽지, 닭찜, 어선. 어선은 뭐야? 어선이 뭐예요, 형? 응? 배? 유권전은 뭐예요? 뭐 기원전. 오이선은 뭐예요? 오이선? 오이선? 이름 같은데, 오이선. 초등학교 동창 이름 뭐, 오이선? 이선 씨. 어, 아, 재밌다. 오케이, 그럼 형, 저도 도전하겠습니다. 저의 역할은 성이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게끔 선의의 경쟁자이자 좀 자극제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저도 같이 보게 됐어요. 야, 내가 이게 딸 것 같아, 못 딸 것 같아? 내 얘기 하나 할까? 내 얘기 하나 할까요? 어, 진짜로? 따면, 너 따면은 네. 코엑스에 가서 팬티만 네. 입고 네. 뛰어다니기 10분 동안. 제가요? 어. 그거는 풍기문란이잖아요, 그렇죠? 너 장방뇨를 하라고 하지, 아예 그럼 뭐 길거리에서 이왕 할 거. 아, 그거 재밌겠는데? 걸어가면서 그것도. 어? 뭐 다 하라고 그래요. 뛰면서. 뛰면서. 근데 절대 신발에 묻으면 안 돼. 어, 그렇지. 그냥 신발이 깨끗한 신발로 해갖고 문나 안 문나를 보는 거지. 죄송합니다. 우리 뭐 소원 하나씩 하게 하죠, 진짜. 그래, 좀 가능한 걸로 하자. 그렇죠, 그렇죠. 우리는 그러니까, 체면이 있으니까 그쵸. 뭔가 일단은 필기 시험 점수 형이랑 저랑 대결. 아, 내가 불리해. 왜요? 똑같이 하는데 저도 몰라요. 그럼 할 일이 없잖아. 없어요. 100점 맞을 거다 내가. 알았어. 서점에 내일 들려서 책을 사고 서로 내일 한번 시험을 한번 풀어보자. 그냥 처음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. 오케이. 아, 재밌겠다 이거. 오케이. 어, 그냥 한번. 그거는. 저 갑자기 좋은 게 생각났어요. 제가 이기면요, 등산복 바지랑 노스 잠바 입고 그 후의 일정을 그걸 입고 소화하시면 땡볕에 콜 진짜 콜? 네, 땡볕에. 어? 오늘 정말 돌아다니면서 정말 덥다는 걸 느꼈거든요. 아마 나의 초능력이 발산이 돼서 뭔가 이게 풀지 않을까. 내가 이길 것 같아요. 저는 제가 이기니까 제가 그런 내기를 제안하지 않았을까. 텐트 밖은 유럽 투! 괜찮지? 어. 나쁘지 않았어. 나쁘지 않. 주스 한 잔만 뜯어줘. 네? 오, 김치 씨. 썩었어. 응? 와, 썩었어. 야, 아주머니 불러. 아, 진짜 병원 거 빼고는 진짜 할만해요. 재밌고. 야, 너 진짜 그거 하지 마. 좀 이상해 보여. 어? 자, 이미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한번 볼까요?
아, 벤츠 굉장히 비싸다. 밤에 원래 사는 건가? 뜯어올까? 드라이버. 진짜 중요한 건 누가 들고 올라가냐는 거야. 아저씨가. 그네 찾았어 형. 어? 진짜다. 그네 왜 이렇게 비싸? 저 돈 아껴갖고 옥타운가? 옥 가자. 플라카 뭐하고 노세요? 그냥 음악 듣고 샴페인 먹고 술 먹고 싶다면 뭐 데킬라 이런 거 먹고. 도킹하세요? 도킹이 아니라 클럽은? 인사하죠. 계속 인사. 아 반가워요. 네네. 줄을 서면서 인사 한번 싹 돌고 나서. 왜? 저요. 그래, 요런 느낌으로 가자. 요거 하나, 파라솔 테이블 하나. 어, 이거 괜찮네. 자, 올려주세요. 네, 그래 좀 올려주세요. 아니, 지붕 칠하다 말았는데? 이거 누가 칠? 지붕에 반만 칠했어요? 어? 세워놓은 건 안 보이는데요. 와, 아, 이거 뭐야? 뭐야? 반만 칠했어. 근데 너 배 안 고프냐? 응, 안 고프죠. 왜 배가 고프지? 선생님 오면 선생님한테 뭐 해달라고 그래야지. 선생님 들어오세요. 고삼연애. 네, 안녕하세요. 야, 오셨어! 선생님! 네, 안녕하세요. 이렇게 오는데 되게 무서웠어요. 그럼 어떻게 좀 옷 좀 먼저 갈아입을까요? 네. 네, 선생님. 되게 덥죠? 네. 땀 많이 흘리시는데? 자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. 네? 예. 아니, 여자 연예인인 줄 알고. 예, 약간 좀 그런데 예, 괜찮아요. 몇 번 지나고 나서 이제 다 이해하게 됐어요. 네. 선생님도 여자 선생님 줄 알았다면서요? 네? 이해하고 해야죠. 첫 시간이라서 네. 칼질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하시는지 보고자 해서 무생채를 메뉴해놨어요. 근데 오늘 중요한 건 맛내는 게 중요하진 않아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칼질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고 할 테니까 물을 먼저 껍질이 있으면 다 뻣뻣하니까 껍질은 까야 돼요. 나 껍질 못 깎는다. 과일 깎듯이. 과일 까는 거랑 똑같아요. 과일을 못 깎아요. 봐봐, 기본이 안 돼 있는. 자, 그러면 껍질 까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. 자, 칼을 잡을 때는요 칼 목까지 앞에를 다 감싸서 잡으시는 거고 목까지를 그냥 네, 껍질을 까실 때는 처음에 칼집을 딱 넣고서 엄지손가락은 칼을 잡아주시고 네. 왼쪽은 칼이 들어오는 방향을 해서 두께를 조절해주세요. 왔다 갔다 하면서. 야, 난 과일도 안 깎아. 이거 뭐였지? 요즘에 학원에 남자분들 되게 많이 와요. 결혼 못한다고 요리 못하면. 아, 요즘에 신랑 수업 들으러 와요. 천천히 하세요. 칼질을 처음 할 때 너무 빨리 하려고 그러면은 다쳐요. 이야, 잘 깎으시는데요? 네, 어우, 잘 깎으시네. 어우, 더 쉽네요, 네. 진짜로. 어우. 주장 마크. 어, 오늘의 캡틴으로. 캡틴, 무서워. 캡틴 윤. 이렇게 해서. 오, 침착하게 하겠습니다. 침착하게. 빨리 할 생각으로 하지 말자. 빨리 하려고 하면 안 돼요. 침착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. 잘 까졌어요. 주장 한 분 더 나오셨네요. 캡틴. 다 오른손잡이시죠? 네. 오른쪽을 약간만 열어주세요. 칼을 잡은 손이 왔다 갔다 할 공간을 열어주는 거예요. 제일 중요한 왼손의 위치예요. 첫 번째 손가락이랑 네 번째, 다섯 번째 손가락은 야채를 잡아주세요. 아유. 야무지게 잡으셨네. 나머지 요 두 손가락은 한번 탁 찍어줘요. 여기다가 대가지고 이런 식으로 칼질을 하시게 되면은 부드럽게 무생채를 하려면 길이는 6cm 정도, 0.2cm 정도 돼야 돼요. 두께가 어떤 뜻이냐, 네가 설 수 있는 최대한 얇게 썰어라 이런 뜻이거든요. 두께가 안 보여. 이제 똑같이 최대한 얇게. 도마의 소리가 탕탕탕탕탕 난다고 잘하는 게 아니네요. 아, 아니에요. 도마의 소리가 안 나는 게 좋아요. 시험 볼 때는 오히려. 시험을 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약간 이렇게 흐느흐느하잖아요. 네. 신선하게 보이기 위해서 물에다가 살짝 살려줘야 돼요. 장난쳤어요? 아니요.
자주 왔어요 여기는. 죄송합니다. 제게 너무 적어버려서. 아니 하필 그릇도 커. 좀 갖고 왔습니다 선생님 거. 아 예 알겠습니다. 아 그걸 고자질해요. 세상에 이런 인간이 어디 있어. 잘했어요. 뭐가 아까랑 틀리게 네. 딱딱해졌을 거예요. 진짜요? 진짜요? 물을 먹어서 그래요 지금. 아~ 물을 먹어서. 이 정도일 거라고는 말씀을 안 해주셨었는데. 얼간인들이에요 저희는. 그래서 여기다가 고춧가루를 솔솔솔 뿌려가지고 손가락으로 좀 조물조물 해주세요. 네, 손으로 오물조물해서 오물조물 세리한 그 순간 아니 미쳤나봐요 너. 갑자기 미쳤냐? 너 뭐 먹고 온 거야? 지금 저녁 먹기 전에 나만 밥 먹었는데. 원래 이 모습이 원래 평소 모습이에요. 이제 좀 있으면 춤출 거예요 아마. 따로 양념장을 만들 거예요. 고춧가루가 빠진 양념장, 소금 3분의 2 작은술 정도, 설탕도 한 스푼 정도, 식초, 식초도 작은 걸로. 그 조그만 게 그게 아니고 요거예요 이거. 근데 어떻게 다지 못했네? 나는데? 또 망했어. 아니 안 망했어. 여기에 파마늘 같이 섞어주세요. 무생채에다가 이거를 넣고서 너무 세게 이렇게 막 문대지 마세요. 깨도 으깨면서 으깨면서 해야 더 고소해요. 고소해라. 난 내가 만든 김치찌개 맛이 났지 왜? 오 맛있다 이거. 그치? 나 아까 난 너무 작은 큰술로 해서 그런가 봐. 맛있는데요? 똑같은 거 같은데. 맛있어. 니꺼 먹다 먹으니까. 마지막 위에다가 깨를 조금. 너무 이렇게 쫙 펼쳐놓으면은 볼륨감이 없죠? 와, 형 볼륨감이 좋네요. 보통 형이 글래머 스타일 좋아해요. 우리 무생채가 다 됐어요. 와.